자, 이번 영상은 기출문제집의 효과적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집을 쉽게 이야기하면 세로로 푸시면 안 되고요. 문제를 1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세로로 푸는 방법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집은 해마다 출제 연도가 바뀌긴 하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경찰 개념에 관한 문제가 1번에 나와있죠. 2번도 역시나 경찰 개념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시 넘어가 보시면 3번도 경찰 개념에 관한 이야기, 4번도 경찰 개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세로 형태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자신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내용으로 밑에 문제를 풀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자신의 약점이 뭔지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기출문제집은 세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로방향으로 풀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로방향으로 푼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책의 3분의 1만 푼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어떻게 푸는 거냐? 내가 이번에 1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2번과 3번 문제는 넘어가시고 다시 4번 문제를 푸십니다. 5번과 6번은 넘어가시고 7번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럼 벌써 여기서 7번 문제를 보시면 경찰 개념에 관한 문제가 끝나고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에 관한 새로운 챕터의 문제가 들어오게 된다고요. 이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를 볼 때는 3분의 1만 푸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 돌아올 때 다시 이번에는 2번 그리고 4번을 풀었으니 5번 다음에는 8번.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다시 다양한 챕터의 문제를 3분의 1을 더 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책을 3회도 가는 효과가 납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집으로 3번 회독을 할수 있고 위의 문제로 아래 문제를 푸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로로 풀지 마시고 가로로 3분의 1, 다음번에 3분의 2,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체를 다 푸는 형태, 이 형태로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시험이 어디에 나올 건지 반드시 지문 하나하나의 끝에 OX 표시를 해주는 것 또한 정확한 실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